오늘도 어김없이 양을 치는 남자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너라. 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예? 제가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될 것이라. 몇 번 거절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던 모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오겠다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고, 아론이 모세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며 이적을 행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믿게 되는데, 이제 결전의 순간, 드디어 바로왕에게 찾아간 모세와 아론. 여호와 하나님의 명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여 사흘길쯤 광야를 가서 하나님께 희생하게 하시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제 너희가 게을러져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힘들어지고 백성의 원망을 받게 된 모세.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더해 그들을 보내겠다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그 뜻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그들에겐 재앙이 내려지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시작되지만, 애굽의 술객들도 같은 재앙을 만들어내자 강팍해진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고, 이어서 시작된 두 번째 재앙, 이번에도 똑같이 따라하는 술객들. 세 번째 재앙이 시작돼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쫓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술객들.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화가 난 바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결국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는 열 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바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홍해 바다 앞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바로. 바로의 군대가 바로 등 뒤에 다가오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 저는 말이 믿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에라이,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다시 애굽에게 항복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들 계십시오. 그때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장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이제 그들 앞에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그들 앞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세 2편에서 이어집니다.